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제가 주말 동안에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이렇게 몰아본 결과, 네. 개인적 견해로 뭐 좀 슴슴한 파스타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히 제가 출근을 해서 빠히 빠리 현인 1,2편을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채널을 즐겨보시는 애기분들은 파리 연인이 그러니까 이름은 알아.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파리 연인을 한번 저희가 연재를 해볼까 싶은 거죠. 네. 근데 파리 연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2004년도 드라마였거나 그렇다 보니 시대적인 어떤 배경으로서 남자 캐릭터 우리 기주 한기주 그러니까 박신양 씨가 분한 한기주 캐릭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사람이 초반에 내뱉는 대사 같은 것들 정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안 찾아봤으면 좋겠어. 우리 걸 봐주셨으면 좋겠어. 그래.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드라마를 보잖아? 못 넘기겠는 대사나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신 찾아보겠다. 대신 참아보겠다. 대신 정정해 보겠다. 이 드라마 우리 리뷰만으로도 따라와도 충분하게끔 충분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참아보겠습니다. 이름 좋은데. 대신 참아보겠습니다. 네. 저 가슴골이 많이 팔면 말해주세요. 네. 뭐 여러분들 이 드라마 되게 유명한 대사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대사죠?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또는 너 뭐지? 이 안에 너 있다. 나 모르겠다. 이 드라마 이동관이 뱉은 대사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나 모르겠어요. 모르시네. 제 리뷰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신 정주행 같은 경우에는 엔딩까지 말아드립니다. 자, 찬찬히 따라오세요. 배경이 어디냐? 파리 연예인이니까 배경이 어디겠습니까? 파리입니다. 파리에서 시작해요. 김정은이 연기하는 태영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요즘 분들은 김정은 배우를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우리 때는 톱스타. 그리고 기주, 한기주. 기주 씨는 성까지 해야 돼. 한기주가 이제 박신양. 극본이 김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은숙의 최근 어떤 화제작이 뭐가 있죠? 더 글로리. 아, 그분이군요. 더 글로리. 파리 연인, 뭐 온갖 연인 다 있고, 뭐 상속자들 있고요, 뭐 태양의 후예 있고요. 근데 최근작은 더 글로리입니다. 정말로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이죠. 너무나 롱런하시는 분이네요. 너무너무나죠. 자, 김정은은 일단은 뭐냐, 파리 유학생이에요. 지금 이제 파리 유학생이라서 이제 어학 땅을 다니면서 불어를 배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불어가 지금 막 능숙하지 못해. 사전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봐요. 보면서도 이제 맨날 지가 그래요. 덤벙덤벙. 내가 봤을 땐 ENFP의 전형이에요. 너무 밝아. 근데 정신이 없어. 그게 약간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어딜 가도 부딪히고 다니고 지각하고 막 변명하고 막 이런 느낌? 네. 또 맨날 늦어가지고 알바에도 잘려요. 아이고. 맨날 늦어가지고. 그래서 막 월세도 밀려요. 지금 아이고. 돈을 못 벌고 있잖아. 네. 월세도 지금 세 달치가 밀렸어. 그래서 집주인은 맨날 피해 다녀요. 막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희망에 차이는 캐릭터까지는 아니지만 기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런 캐릭터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기주 씨는요. 파리에 출장을 다닌 것 같고 네. 자동차 회사 사장이거든요. 그래요? 사장이에요. 그래서 약간 내가 봤을 때 파리 지사로 파리에서 이 사업을 키우려고. 지사장. 파리 지사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심히 사업을 펼치고 있죠. 근데 좀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막 자기의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도구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자 파트너마저도 도구로 생각하고. 그런 어떤 모든 걸 자기의 어떤 사업 확장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약간 그런 사업에 미친 놈. 좀 더 싸가지 없는 놈. 네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작은 그랬고요. 네. 태영이가 한기주의 집을 이제 가정부를 하게 됩니다. 네네네네. 거의 이거 뭐 한국판 허예요, 허. 이 친구 이 막무가내 걸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막 이 사람은 참 예민하고 막 건드리지 말고 뭐 이런 게 많거든요. 네. 먹는 음식물들만 먹어. 치즈도 먹는 브랜드가 따로 있고. 그런 사람인데 온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느낌이냐? 뭐 커피를 레이스로 바꿔버려요. 어머! 커피를 그냥 인스턴트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막 맨날 온갖 데에 다 포스트잇을 붙여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영입니다. 커트들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레이스를 추천합니다. 이러면서 바꿔버려요. 존나 막무가내 걸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둘은 이렇게 연결했는데 현재는 지금 만난 적이 없죠. 왜냐면 집 청소하고 빠지고 이런 네. 형태니까요. 참아줄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기주 씨는 굉장히 예민한 타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와이셔츠가 있으면 하늘색은 하늘색 섹션에, 흰색은 흰색 섹션에 있어야 되는데 걔 맨날 와리가리인 거죠. 막 리모컨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막 여기 두고 저기 두고. 그러니까 사실 가정부의 기본을 못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잘립니다. 네. 그래서 해고됐어요. 네. 이 파이어가 됐다 이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이 둘을 어떻게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만나게 돼요. 태영이가 결국 그 집에 석 달치가 밀렸다 그랬잖아요. 그 집세가. 그리고 쫓겨나요. 집주인이 짐 다 뺐어요. 집세 내면은 다시 돌려주겠대요. 그래서 훌쩍훌쩍 하면서 자전거만 털레털레 들고 나가가지고 막 태영이가 간데가 어디냐? 비밀연봉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도 파리에서 한국 담배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판대에서 불법 노점을 해요. 네네네. 한국 담배 3유로. 네.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친구가 잠깐 봐달래요 자리를. 그래가지고 잠깐 봐주는 사이 어떤 이제 할아버지와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그 할아버지가 시비부터 할아버지가 그 가판대 다 박살내고 왔거든요. 다 박살내고 왔는데 한기주가 그 뒤로 딱 들어온 거야. 네. 태영이는 그걸 이제 한기주 차가 박살낸 줄 아는 거지. 이거 물어내라니까 뭐 현장 물어내. 이거 불법 노점 아니야? 사실 뭐 잘못을 따지자면 50대 50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제도 뭐 현금을 주려는데 현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기준 지금 술 한잔 마셔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운전할 줄 알아? 이래가지고 운전 대리 운전까지 해주면 내가 가서 대리 운전비까지 내가 쳐주지. 이래가지고 집을 가게 된 거여서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집에 가자 할 때 가면 안 된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제발 가지 마, 진짜. 내가 못 갈 줄, 이러면서 차에 타야 가요. 근데 차가 너무 좋은 차야. 그래가지고 막 물어봐서 이거 당신 차 아니죠? 막 이러면서 막 깐죽깐죽대면서 간단 말이야. 지금 태영이는 기준의 집에서 차 찾기 했었거든요. 잘리기 네. 전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집에 놓고 와가지고 네. 가지러 갔어야 됐어. 어. 근데 지금 이제 기준의 집에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 방향이 같잖아. 왜냐면 같은 집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럼 나 잠깐만 들러서 내가 짐 좀 가지고 오겠다. 너 차에서 기다려. 이러면서 갔는데 황기준은 냅다 내 집에 저 여자가 막 키 따고 들어가니까 황당하죠.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 거기서 싸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 그래서 그건 내가 해야 될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와 나가요 나가. 너 정말 미쳤구나.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싸우게 돼요. 이러면서 나가는데 이제 뒤에서 그럼 짧게 설명하지. 첫째,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 하늘색이랑 나 흰색 와이셔츠 섞이는 거 정말 질색이야. 이런 식으로 불만을 얘기해. 짧게 얘기해줘. 당신 해고야. 이러고 그날 잘린단 말이야. 어쨌든 오해가 풀렸죠? 풀렸어요? 근데 한기주도 참 신기한 웃긴 게 그 싫었다면서 막 포스트잇 태영이가 붙여놓은 거는 다 서랍에 모아놨다? 짜증나. 마음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한기주의 어떤 클로즈업. 네. 그 다음에 화면이 전환되면서 네. 이제 사업차 중요하게 이제 내가 잡아야 되는 어떤 거래처의 사장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잘 보여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기주한테 미팅을 제안한 거예요. 우리 네. 집으로 와라.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뒤쪽 서 있는데 와이프가 한국 여성이었던 거예요. 네. 보니까 강릉 출신이야 그 와이프가. 근데 저 지난번에 태영이랑 싸울 때 했던 얘기를 이게 토파보니까 태영이가 강릉 여자 성격 나오게 하네? 이랬던 거야. 강릉 여자 성격 나오게 하네. 어? 누가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디 나가서 대구 여자 성격 나오게 하네? 얘기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드라마상으로 연결돼야 네.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태영이를 찾아갑니다. 우리 고용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을 제안해요. 나랑 그 미팅을 좀 같이 가주라 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뭐 해줄 수 있느냐 해서 뭘 원하느냐. 집세 내줄래요? 이래. 오케이. 얘는 지금 자동차에서 지금 현대 사장이에요 지금. 아빠가 회장이에요. 말하자면 기아차. 그리고 나 복직시켜줘요. 막 이래. 그것뿐이야? 왜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인형 옷 입혀가지고 출발합니다. 그 시퀀스 알죠? 인형 옷 입으신 거.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갑자기 전화하다가 그 유명한 분홍 드레스 아까 보여드렸죠? 튜브탑. 튜브탑 드레스. 그거 이제 머리 올림머리 해가지고 김청이에요. 김청 그 사장 와이프가 차 사장 와이프가 강릉 우먼이?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교복이 같은 거야. 혹시 강릉여고 나오셨어요? 혹시 태영 씨 돼가지고 네 저 강릉여고 나왔어요 선배님. 그래가지고 둘이 완전 라포가 형성이 된 거야. 완전 만족스러운 미팅이 된 거야. 왜냐면 진짜 그래가지고 한기지도 마음에 탁 들었어. 그래가지고 데려다 주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걔 친구 담배 파는 친구 집에 얹혀 살았었거든. 근데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거야. 친구 안 온 거야. 문이 잠겨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드레스를 입은 채로 저 걱정 말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러고 간단 말이야. 한기 씨는 참지 않아. 그래서 어. 그래 그럼 이러고 갔어. 어. 갔다가 가방을 또 놔두고 간 거야. 완전 신데렐라예요. 맨날 뭐 놔두고 가. 그거를 이제 갖다 줄 겸 이렇게 갔는데 오도로도 아직 떨고 있는 거죠. 집에 못 들어가고. 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줘야겠어 막 이래. 그러니까 걔한테는 배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용 계약서도 새로 써야 되고 나랑 일했으니까 뭐 페이 받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너 지금 갈 데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가 있자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같이 좀 가줘야겠어. 걔 느낌의 어떤 배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고 가요. 이제 돈 받고 가려는데 이제 비서가 와가지고 케이크 있다만 걸 들고 오죠. 승경이 누나가 보냈어요 이러면서. 승경이 누나 나중에 나옵니다. 기주 형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선물도 주고 가. 그러니까 한기주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탁 열었는데 혼자 먹기에는 케이크가 많을 텐데 그 승경이 누나라는 사람이 같이 먹어줄 누군가 있으면 더 좋을 테고 이래서 막 보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다가 이제 태영이 가고 있어. 저 케이크 좋아해. 너 이거 어떻게 네? 먹여? 아니 뭐 혼자 먹긴 너무 크고 가만히 뒀다간 금방 상해 버릴 것 같고 뭐 그런 거. 랩이에요? 또 둘이 같이 먹으면 누군가가 좋아할 것도 같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말해요. 그래서 이러다가 다음 시퀀스 이제 그 어두운 식탁 위에 이제 한기수 치마 옷 갈아입었어. 편한 옷으로. 아니 근데 얘가 부잣집 남자라는 게 약간 티가 나는 게 그 튜브탑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밤새 옷 갈아입으러 사람 하나 안 줘. 지는 갈아입고 자기는 약간 편한 쉐타를 입고 근데 이제 그 불편한 옷으로 혼자 케이크 한 판을 다 먹어요. 아이고. 이제 한기수가 계속 쳐다봐. 뭔가 신기하다든지 너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쳐다본다 말이야. 보통 여자들은 내 앞에 잘 못 먹는다면서. 그래서 아 그래요 하다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요? 왜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아. 생일 축하합니다. 불러 이제 한기종 이제 태영이 쳐다보다가 자고 갈래? 케이크 먹고 자고 가는 여자가 제가 몇 번째인데요? 물어봐. 그러면 네가 첫 번째야. 그걸 왜 물어봐요? 수작인 줄 알고. 근데 그 말을 한기주한테 배려했던 거예요. 너 어차피 갈 데 없잖아. 방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고 내일 아침 가라. 그냥 쉬다 가라. 나 여기서 일할 테니까 너 쉬다 가라 이거야. 방해하지 말고 너 알아서 놀아.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일할 거 하고 이제 태영이는 근데 막 ENFP 이걸 못 말하는 ENFP잖아요. 네. 계속 기웃길 걸. 계속 탕탕 쿠사 탕탕탕 막 일하고 있는데 탕탕탕 계속 왔다 갔다 걸어요. 거슬리게 해야죠. 계속 거슬리게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하여튼 한기주도 웃겨. 안 귀찮은가 봐. 꼬박꼬박 대답해줘. 막 쓸모없는 질문하는데 계속 대답해줘. 뭐지? 막 웃기도 해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태영이는 그 다음 날인지 다다음 날인지 이제 돈이 너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기주한테 선물 받은 그 드레스와 목걸이 귀걸이가 있잖아요. 네. 그 드레스를 팔러 가요. 아하. 명품 샷에 네. 샵에. 근데 너무 후려치는 거야. 애초에 10배는 싸게 불렀는데 그걸 또 후려치고 있는 거야. 그 드레스 샵에서 누구를 마주치느냐? 이동건. 이동건을 만나죠. 네. 이동건은 계속해서 파리에서 태영을 계속 마주쳤어요. 매번 마주치는데 그런 태영을 매번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리의 짝사랑남이에요. 파리 짝사랑남. 직업은 뭔가요? 바에서 드럼을 치는 드러머입니다. 아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네네. 이동건과 이 기주는 삼촌 조카 사이예요. 아하.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기주가 늦둥이래요. 네네.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이동건이 일하는 바에 이제 한기주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또 태영이랑 마주치고 그래서 이 셋이서 물랑루즈도 가고 막 물랑루즈도 가가지고 막 공연도 보고 이제 물랑루즈에서 즐기는 태영이를 바라보면 이 뭔가 이 빠져든 어떤 느낌이냐면 이 순수한 NFP의 매력에 빠져든 그러니까 나 잘은 몰라요 ENFP 기준은 내가 봤을 때 ISTJ야 그냥 반대네 순수한 이 내가 내 눈에 이런 사람도 없었는데 자기 세계 이런 사람은 없었겠죠. 이 어쩔 수 없이 빠져들고 있는 거야. 계속 기주의 눈은 태영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조카도 계속해서 태영을 향해 계속 머물기 시작해요. 계속 그 주변을 자꾸 머물고 생각난 거 없어 우리 마주친 적 있는 애는 내가 기억 못하죠. 서버담주의 그 애환 자기만 기억하는 사랑 자기만 기억하는 에피소드 자기만 기억하는 추억 그게 어떤 썸남들의 어떤 그 기분 네. 그래가지고 기억 못하죠.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얘는 뭔가 삼촌이랑 자꾸 만나고 삼촌이랑 어떤 비즈니스적 어떤 자꾸 파트너가 되고 이래가지고 아 불안불안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이동건도 뭐 진짜 드라마는 아니고요. 그 자동차 디자인 하다가 이제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집안의 프레셔 이런 걸 못 이겨서 뭐 나온 걸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냥 파리에서 뭐 집 나와 있어 그냥. 그냥 팔자 좋게 그냥. 진짜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냥. 삼촌이 뭐 다 대주잖아. 삼촌이 거의 아빠야 아빠. 둘이 사이가 너무 좋은데 이제 한 여자를 바라보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막 2화를 막 2화 막바지에는 이제 그 아까 그 사장 있죠. 거래처 사장. 그 사장이 이제 동종업계 사람들 다 이제 리스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랑 손을 잡을지 너네들 한번 보겠다 이거죠. 최후의 통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기를 지난번 그 파트너랑 와라. 어머나. 이런 말을 붙인 거죠. 태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시 이제 리스로 향하게 돼요. 차를 타고 그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그 목에 이거. 어떤 사건이 있을 것 같냐면 그때 아까 그 좌판 부쉈던 그 할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은 태형이한테 몸 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태형이는 담배 팔라는 줄 알고 3유로 이랬다가 이제 신랑이가 이랬던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그 거래처 사장이랑 그 태형이한테 시비 걸었던 할아버지가 친구인 것 같거든. 그 앞에 뭔가 같이 있었어. 같이 도박했거든. 그래서 뭔가 그 리스 가가지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1, 2화 리뷰 맞춰봐도 될까요? 총 16부작이고요. 한번 뭐 이야기가 진행되는 느낌을 싹 보고 여러분들 반응을 싹 보고 제가 한번 현대식으로 해볼까요? 왜냐면 여기 참 좀 뭐 지금은 쓸 수 없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걸러볼게요. 여러분들 내 리뷰만 보면 되잖아. 내가 걸러보겠다고. 그렇게 할게요.